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 네, 잠자리와 거미가 등장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아주 기대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침이 왔어. 내 앞에는 맑은 호수가 있어. 친구들은 호수와 드넓은 하늘을 좋아해. 나비가 말했어. 나는 하늘을 높이 나는 것이 꿈이야. 잠자리가 말했어. 나도. 벌도 말했어. 나와 무당벌레는 향기로운 잎을 찾는 게 꿈이야. 거미도 말했어. 나는 거미줄이 잘 만들어지는 곳에 사는 게 꿈이야. 네, 이번엔 호숫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호숫가고 여기는 잔디예요. 잔디를 먼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위를 그려보도록 해요. 바위 다리도 그려봤어요. 물결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다음 물감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붓으로도 풀이 자라나는 모양처럼 칠해보세요. 뒤에는 더 밝게 칠해볼게요. 다음 물을 칠해보세요. 이렇게 하늘색이랑 짙은 파란색도 섞어보고요. 이렇게 크레파스와 색연필 위에는 물감을 발라도 이렇게 그대로 살아나지만 사인펜을 하고 그 위에 물감을 칠하면 이렇게 예쁘게 번져요. 그럼 하늘은 살짝 주황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네, 그 다음에 바위는 칠해도 되고 안 칠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와, 곤충 친구들이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꿈이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네요. 꿈은 작든 크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꿈을 선생님은 항상 응원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